예, 지금까지 우리 당 경선은 그 후보들과 당원들의 노력으로 흥행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당대표로서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후보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후보 캠프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이 끝나면 모두 손잡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당원과 지지자들 간에 불필요한 물리적인 충돌이나 언어 자극이 지속되면 선거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당내에서 당원들의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름이 도용되어 광범위하게 괴 메시지가 유포된 것은 매우 악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는 앞으로 경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도부의 이름을 도용해 전파되는 각종 메시지에 특히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경선이 끝날 때까지 어느 후보에게도 편중됨 없는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암호화대 한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2030 세대, 즉 미래 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 4일제를 시행한다는 유혹을 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전형적인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주 4일제의 달콤한 가면을 또 찢으면은 임금 사건과 함께 기업 경영 환경의 열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당연하게 예상됩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망에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그분들에게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을 통해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러한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것은 정말 후한무치한 정책입니다. 진짜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고 싶다면은 그분들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전액 손실분상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을 통한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가면을 찢으면은 불공정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을 예로 들면은 화천대유 같은 곳은 이제 땅이랑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치킨집, 피자집, 중화요리집 영업권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소상공인들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야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4년간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제정책을 국민 앞에 내세우고 어용학자를 통해서 그 이론의 허접함을 메꾸며 왜곡된 통계로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지금까지 보아하니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면을 계속 찢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무엇보다 저희 원팀 결승의 목표를 두고 모두의 단합을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리투표 우려가 되는 문자가 이제 시중에 돌면서 혹시 당내 경선에 대한 공정 훼손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당원들과 또 여러 후보 캠프들의 그런 염려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맡고 계시는 공명선거 추진단에서도 실제 당협위원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이고요. 당 지도부 또한 경선이 공정의 그 룰을 어기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고 안심하고 마지막까지 공명선거 또 공명경선을 위해서 함께 진심을 다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경선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원팀으로 정권 교체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던 그리고 잠시 놓쳤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이자면 어제 그 뉴스핌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면요.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61.6%로 찬성 특검을 하자라는 의견이 높았는데요. 또 26일 그저께죠. 청와대에서도 내부적으로 특검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국회가 특검 논의를 해달라라는 이 말이 나온 만큼 청와대도 그리고 국민들도 대장동 이 파문에 관해서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들은 이 특검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둘러대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강력하게 압박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박범계 장관이 이 사안을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정확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또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그 뜻을 우리 국무장관으로서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특검 도입을 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검찰이 화천대유 관련 사건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안의 진실을 덮기에 급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화천대유에서 100억 원이 흘러가서 돌고 돌아서 쌍방울 계열사로 흘러간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특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그중에서 뭐 20억을 뭐 3년 후에 팔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녹음이 되어서 이 전원사채를 받은 것인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었고 친문 핵심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당 뭐 우리 깨시민당이라 그러죠. 그 깨시민당에서는 이미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을 지금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지 않고 수원지검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자금 추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만 어떻게 무슨 그 사정이 있는지 얼마나 겁이 났는지 수원지검으로 배당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수원지검장도 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는 검사장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그냥 미궁으로 빠져서 언론만 계속 그 밝히고 있고 정작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00억 원이나 되는 화천대유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를 정확히 밝히면 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그 귀속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면 왜 그 사람들이 전환사채를 받았느냐 또는 돈을 받았느냐라는 것으로 가고 그것이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또다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피선거권 박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재직 중에는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후보자는 사실상 선거법을 마음대로 위반을 해도 대통령에 취임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끝이다 이런 식의 지금 불법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몰아서 담당자들이 한꺼번에 전후 사정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공수처는 또 공작 수사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사를
온통 정치 공작의 한 과정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력은 조선시대 포졸이 와서 수사를 해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뭐 손준성 검사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뭐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 가관입니다. 내용이 그냥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쓰게 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고발장을 전달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명불상자라고 쓰는 것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 누군지 모르겠는 사람하고 공모해서 누군지 모르겠는 사람한테 고발장을 쓰게 하고 모르겠던 방법으로 보냈다 이런 내용의 구속영장을 그 법원에 제출하니까 이 김영수 법원도 그래도 또 그 완전히 영털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뭐 도깨비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도깨비에게 쓰게 했다는 겁니까? 이런 정도의 그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각을 당하는 이 공수처 정말 이 우리 국민들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루빨리 해체시키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제발 공작정치에 너무 나서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